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아. 그것을 굳게 붙잡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오랫동안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성전 제사, 그리고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무슨가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제사장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율법서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유대교가 종교생활을 하는 데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을 서로 챙기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외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축복의 말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좋은 말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교회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예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모이는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신앙의 지침이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장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영적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만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